리테인이라는 거를 설명을 드릴 텐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변수를 만들잖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퍼센트 ix 0.0.0 해서 6번 시작을 그냥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시 버튼을 눌렀어요. 시작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PLC 전원이 껐어요. 제가 지금 응답 없으면 나오겠죠? 이렇게 이랬을 때 다시 켰을 때 이 시작값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제가 프로그램 다운로드 안 하고 온라인에 접속만 하고요, 모니터링을 할 거예요. 이때 시작값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모니터 시작을 하면은 시작값이 이렇게 오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이 프로그램을 통째로 복사를 해서 밑에 있는 메모리는 시작2라고 만들 건데, 베리어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밑에 있는 베리어블 리테인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리테인으로 만들고 밑에도 시작값을 시작2로 해서 자기 유지를 시킬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했어요. 그래서 PBN을 눌렀습니다. 시작 신호가 동시에 다 들어왔죠. 전기가 나갔어요. 공장에 전기가 나갔던, 갑자기 비가 와서 전기가 나갔던. 그러면 안 돼. 어쨌든 그래서 접속이 끊어졌습니다. 접속이 끊어졌고 다시 PLC 전원을 제가 올렸고요. 올린 상태에서 온라인에 접속을 하고 모니터 PLC 내부에 있는 값을 읽기 위해서 모니터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때 시작2가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켜져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리테인이 이런 개념이에요. 순간적으로 정전이 됐다, 순시 정전이 됐을 때 PLC 내부에 어떤 유지를, 어떤 데이터 값을 유지하고 싶다, 그랬을 때 만드는 게 리테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똑같아요. 이번엔 카운터 셋은 ix 0.0.1로 할 거고 pv 값을 뭐 10개로 할게요. 수량, 근데 여기는 의미가 없고요. 어차피 cv 값이 그대로 오는 거니까 의미가 없고, 자 밑에 것도 그대로 만드는데 %ix 0.0.0에서 f9번 ctu를 만드는데, 이때 인스턴스 타입을 리테인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개수를 뭐 이런 식으로 업카운팅이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죠. 전기가 나갔다가 이렇게 응답이 없습니다 됐는데 전기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다시 전기가 들어왔는데 접속의 내부 값을 모니터링을 해보면 위에 있는 값은 날아갔는데 밑에 있는 값은 살아있죠. 이해되셨나요?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베리어블 리테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나갔을 때 데이터 값을 보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값을 유지를 시키고 싶다, 그럼 변수 만들 때 베리어블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베리어블 리테인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여기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리테인으로 바꾸시면 이것도 유지가 됩니다. 베리어블 익스터널은 여러 개의 함수에서 같이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변수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ix 0.0.0 이라고 해놓고 F8번 add를 사용을 할 건데, 데이터 1번으로 해서 그냥 베리어블로 만들겠습니다. int 데이터 1번인데 그냥 int 타입으로 하나를 만들 거고요. 1씩 더해서 데이터 1로 만들 겁니다. 똑같이 통째로 복사를 해서요, 이번에는 데이터 2번을 만들 건데 variable external로 만들 거예요. 물론 int로 만들 겁니다. 똑같이 data2 variable external 확인. 그럼 색깔이 이렇게 하늘색으로 좀 바뀌어요. 물론 여기도 data2로 바꿀 겁니다. 변수창에서도 당연히 variable external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스캔 프로그램에 가셔가지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새 프로그램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에 두 개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요. 여기다가 프로그램에다가 그냥 AAA, Instance도 AAA, 스캔 프로그램, 확인 이렇게 등록을 하면, 더블클릭하면은
LD 이름으로 또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 프로젝트 하나에 하나의 프로젝트에 두 개의 스캔 프로그램이 동시에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데이터 1값은 뒤에 있는 이 AA에다 만들 데이터 2라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도 똑같이 F2%IX0.0.0을 만들 거고요. F8번 add 데이터 1 int 1값 지금 밑에입니다. AA입니다. 이거 밑에 거예요. 밑에 거에다가 프로그램 짜고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개수가 같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같다고 헷갈리겠다. 여기는 IX0.0.1로 만들게요. 장난하나? 스위치 두 개 달아서 두 번째 프로그램은 똑같은 데이터 1이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 데이터 1이긴 하지만 이 값은 IX0.0.1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밑에는 똑같이 %IX0.0.1로 올릴 건데 add 똑같고요. 여기에서 IN1에서 엔터를 치신 다음에 글로벌로 들어가십시오. 글로벌. 글로벌에 들어오면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익스터널로 만들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선택해서 확인 누르십시오. 이렇게 두 번째 프로그램에도 익스터널이 열리죠. 그래서 확인. 데이터 2가 그대로 나오고요. 데이터 2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운로드를 하세요. 하나의 프로젝트에 프로그램 두 개가 별도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프로그램 가가지고 개수를 올릴 거예요. 1번 스위치를 올렸어요. 아이고. 상관없습니다. 피똥 싼다. 기접자 안 써도. 그래가지고 지금 아래 거, 위에 거 동시에 전부 다 데이터 1값과 데이터 2값이 353인데 2번 프로그램 가보면 두 번째 프로그램의 데이터 1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그 글로벌이라고 해서 익스터널로 설정한 거는 1번 프로그램에 있는 값이 353이 그대로 2번 프로그램에도 와 있죠. 자, 2번 프로그램에서 스위치, 그러니까 IX0.0.1에 연결되어 있는 스위치를 누를게요.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 1번이 올라갔어요. 70으로. 423이 되어 있습니다. 1번 프로그램 다시 가볼게요. 1번 갔더니 데이터 2는 밑에 아래 있는 프로그램이랑 동일한 값이 저장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아까 그대로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익스터널로 만들지 않은 메모리 값은 이름은 같아도 실제 메모리를 점유하는 위치는 달라요. 그래서 1번의 데이터 1번과 2번 프로그램의 데이터 1번이 값이 다른 거예요. 이름만 같을 뿐인 거지 실제 메모리에서 저장되는 위치는 다른 위치이기 때문에 다른 값이 저장이 되어 있지만 익스터널로 설정을 하면은 메모리 공간에 일정한 공간에 저장이 되어 있고 동일한 메모리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이터 2라는 것을 첫 번째 프로그램과 두 번째 프로그램이 모두 접속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을 하나로 짤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프로그램을 여러 개로 나눠서 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현장에 가면은 공정이 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나눠서 짤 일이 많은데 프로그램을 나눠서 짤 때 메모리를 공유해서 쓰는 어떤 데이터가 있다. 그런 것들은 익스터널로 설정을 해서 또는 이제 저쪽 미쓰비시로 가면은 미쓰비시에서는 글로벌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아까 우리 글로벌이라는 용어 있었잖아요. 저쪽에서는 글로벌 데이터라고 해요. 미쓰비시에서는. 그래서 글로벌 이 익스터널로 설정을 하면은 모든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접속해서 값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가 있다. 근데 로컬 즉 지역으로만 이렇게 그냥 베리어블만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프로그램에서만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잘 적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variable external이 되겠습니다.